지금 할 소리야? 그게 엄마가 자식한테 할 소리냐고! 왜 못해! 그래! 말난 김에 해보자, 어디. 소박이랑 비교하고 차별한다는데, 너도 보다시피 언니 봐라. 시집가서도 친정길이라면 앞서고, 맞은 노릇 다 하고, 그러니 당연히 비교할 밖에. 이번이만 해도 그래. 네 언니 쫄딱 망쳐 저러고 있는데 네가 집 산다는 게 말이 되냐? 초상난 집 옆에서 잔치하는 거고 불난 집 옆에서 고기 구워먹는 거지. 인정머리 없는 것 같으니 이번에 너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정렘이 뚝딱 떨어지더라. 엄마 말 듣고 은행 갔었어. 언니 전세금 해주려고 적금도 다 깼었다고. 근데 내 자식들 거지새끼 소리 들었단 말 듣고 거기서 빡 돌더라. 도저히 그 돈 못 주겠더라. 그래서 이왕 찾은 돈 집 사자 하고 샀어.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? 엄마 내 꿈이 뭔지 알아? 네가 꿈이 어디 있었어? 어려서부터 아나운서 되고 싶어 했잖아. 동생들도 다 아는데 엄마 그것도 모르지. 너도 시집살이 하면서 자식 여러 키워봐라. 그런 거 기억할 정신이 어딨나. 언니 때문에 대학도 중퇴했어. 대학만 나왔더라. 대학 나와서도 아나운서 됐을지 안 됐을지 어떻게 알아? 대학 못 나와도 지금 잘 나가면 됐지. 이제 와서 묵은 밥 들먹거려 뭘 어쩌게. 너도 늙어가는 마당에 이제 와서 막국컨대 비교당했네. 그딴 거 따져서 뭘 어쩌게? 어쩌자는 게 아니라 나 엄마랑 잘 지내고 싶어. 딴 집 엄마 딸들처럼, 아니 언니랑 엄마처럼 찜질방도 같이 다니고 팔짱 끼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고 싶어. 엄마는 나보고 정냄이 뚝딱 떨어진다고 하는데 언제 나한테 정 주긴 했어? 정신 500년 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네. 정 줬으니 키웠지! 어떻게 시집가서 자식을 둘이나 낳았으면서 애미 마음을 몰라? 네가 그러고 또 사람이야? 서서 네 말대로 그랬다 진짜. 이제 와서 그게 뭐 어쨌다고 식당까지 와서 밥 잘 먹고 울고 불고 난리야. 그게 죽어라고 키워준 엄마한테 은혜 갚는 거라니? 나와! 더 듣고 있지 말고. 내 말이요. 당신 말고 호박이. 나가 있어. 뭘 잘했다고 저렇게 바락바락 대드는지. 당신은 무슨 생각에 애를 불렀어요? 호박이 이사하는 날 왜 안 갔어? 아파서 못 갔다고 했잖아. 수바이 같았으면 그랬겠어? 그게 벌써 차별이야. 어려서부터 그 고생시켰으면 이제라도 따뜻하게 품어주어봐. 애 가슴에 못 박지 말고.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야. 당신이 먼저 품어봐. 당신 자식이잖아. 밖에서 드니 한심해서 들을 수가 없네. 당신은 학교 가서 애들이나 가르쳐요. 나 그만 가르치고. 전국에 선생하고 사는 사람들 지겨워서 어떻게 산대. 우리 개모임에도 학교 선생 며느리 들은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도 지가 선생인 줄 알고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한답니다. 학생 가르치듯이. 가르치게 생기면 가르쳐야지. 둘이 오늘 날 잡았어요? 살다 살다 눈 달리고 이런 꼬라지 처음 보네. 호박이 당신 딸이야. 입장 바꿔 생각해봐. 당신이 호박이라고 생각해보라고. 입장 바꿔 생각해도 똑같아. 내가 호박이라면은 아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섭섭했겠구나 그러지 저렇게 지잘났다고 안 덤벼. 지하 단칸 세빵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지집 장만한 거 기특하지도 않아? 남들도 축하해줄 마당에 왜 그래? 수학이만 자식이야? 짜장면 탕수육 시켜놓고 애들도 안 먹이고 기다렸대. 먹지도 못하고 부러터져 쓰레기통에 쓸어버릴 때 그 속이 오죽해? 천원 한 장 갖고 와서 벌벌 떠는 애가
집에 들어가는 밥도 아까워서